자, 6월 평가원 생활과 윤리 문제에서 할 텐데 1번부터 20번까지 전 문항을 다할 거야. 근데 전 문항을 다 하는데 전 문항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안 드러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정답이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할 거냐면 여러분이 쉽게 맞췄던 문제들 정답률이 막80% 이상 가는 문제들 이건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들 그다음 또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했던 문제들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강약 조절을 조금 할게. 알겠니? 그다음에 다 가르친 데서 나왔겠지. 가르친 데서 나왔고 그다음에 낯선 것들은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자율주행 적중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없을 거야. 알겠니? 자율주행.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의 노인 공경. 가르친 사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적중의 의미가 옛날처럼 암기식 시험에서는 적중했다. 우와! 이거 하나로 막 1등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정확한 공부 방법과 정확한 접근법을 가르쳤는가 아닌가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뭐그 낯선 것들 빼고는 다 적중을 했는데 굳이 수업을 하면서까지 이거 제가 언제 가르쳐서 적중했죠? 이게 언제 가르쳐서 적중했죠? 이런 건안 할게. 그러니까 문제에 충실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 1번 문제 설명할 필요 없죠?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1번 문제 틀린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 내가 과연 공부라는 게 맞는 인생인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공부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나은지. 아시겠어요? 치킨 대학. 또는 뭐 제과제빵 이런 걸로 가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할게. 가는 이론적 탐구니까 뭐예요? 이론 윤리학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나는 윤리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는 거니까 응용 윤리학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되겠죠. 응용 윤리학.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학제적 연구는 여러 번 얘기했어. 그리고 이 학제적 연구라는 건또 다른 표현을 뭐 인접 학문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간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 자, 윤리학은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뭐야? 객관적 기술이니까 기술 윤리야. 2번. 학문적 성립 가능성의 탐구. 학문적 성립 가능성의 탐구란 표현은 뭘로 바꿔질 수 있다 그랬니? 학문적 정체성을 규정한다. 규명한다로 바뀌어질 수 있지. 메타 윤리야. 4번, 윤리적 문제 해결은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얘들아, 가치를 분별한다는 게 뭐겠니? 분별, 나눈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니까 가치 평가와 무관하다 아니야. 근데 이론 규범 윤리학이든 응용 규범 윤리학이든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죠. 따라서 지워지겠죠. 그다음에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건 뭐? 메타 윤리야. 따라서 1번 틀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건 이제 정답률도 확인 안 해봤어, 사실. 확인하는 게 무의미하죠. 뭘 평가하기 위한 문제예요? 시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다. 자, 2번 문제. 갑사상가가 을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이야. 갑사상가. 인간에 대한 배려는 윤리적 행위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토대다. 그럼 이 인간에 대한 배려가 윤리적 행위의 토대가 된다. 무슨 윤리? 배려 윤리. 배려했던 기억과 배려받았던 기억이 윤리적 행위의 초석이다.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배려했던 기억은 없겠지만 별로 너희들이 배려받았던 기억인데 이걸 좀잘 가져라. 알겠어? 배려를 받아놓고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인간이 많다. 그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지.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서. 알겠니? 근데 그런 건 생각해. 내가 줬잖아? 항상 내가 준 배려와 내가 준 사랑보다 상대방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한다. 알겠니? 그럼 내가 받았던 배려와 내가 받았던 사랑보다 상대방은 더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에너지가 손실되잖아.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손실돼. 이런 것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배려 손실의 법칙. 내가 만든 용어야. 그래서 너희가 내가 쟤한테 100 정도의 배려를 해줬다. 쟤는 100이라고 생각 안 해. 오히려 마이너스 1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배려해줬다고 그 배려를 뭐 하려고 하지 마? 티내려고 하지 마. 알겠어? 그다음 배려받았다는 사람은 내가 10 정도 배려받았는데 아 쟤는 나한테 30 정도 줬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 오해가 없어진다고. 을. 인류는 고통과 쾌락의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있다. 고통의 지배를 받고 쾌락의 지배를 받아. 고통은 뭐의 대상? 회피의 대상. 쾌락은 뭐의 대상? 추구의 대상. 무슨 주의? 공리주의. 자, 1번.
최대 행복의 원리보다 인간관계 맥락을 우선해야함을 강조한다. 맞겠죠? 배려 윤리가 강조하는 경우는 인간관계, 감정, 상황적 맥락.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됐던 게 뭐냐면 1일이야. 어? 1번의 정답이 3번이구나. 1번의 정답 3번. 2번의 정답은 1번. 그다음에 유용성의 계산. 보편적 도덕 원리에 의거해야 된다. 근데 유용성의 계산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의거해야 함을 강조한다는데 배려 윤리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강조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통의 회피와 쾌락의 추구가 인간 고유의 성향임을 강조한다가 아니라 공리주의는 중시하겠죠. 그다음에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것도 공리주의의 입장. 윤리적 행위를 위해서는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다? 아니죠. 결과를 더 중시하는 게 공리주의. 그러니까 윤리적 행위를 위해서는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니까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